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도 무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단결된 힘입니다. 국민의 단결된 힘이 정부를 믿고 군을 믿고 국회를 믿고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정부가 내린 결정, 군이 취하는 조치를 믿고 따라줄 때, 고통이 있다면 그 분담을 받아들여줄 때 대한민국은 강해지고 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정부가, 군이, 국회가 공정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뒤따라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각 국가의 부패도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세계 52위, 가장 부패한 나라 축에 속합니다. 국제사회 인식만 그렇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의 73.8%가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도하 언론 가장 뜨거운 기사는 강원랜드 사태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 채용된 518명의 95%가 불특정 다수 유력인들의 부정청탁 압력에 의해서 채용된 무자격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에 의해서 적발당했고 강원랜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 1년간 묵혀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이 사건에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러한 부정청탁 압력의 행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명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 담당자만이 불구속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그 불특정 압력 행사자 중에는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 실세로 행사하시던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현재까지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 10명의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당시 집권 여당 의원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취업 얼마나 좁습니까? 내 자식 어디 가서 부당한 차별받지 않을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 밀어내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 앉히지는 않을까? 95%가 전부 부정, 불법, 부당한 채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 보고 국가와 정부를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한국 항공우주산업 역시 당시 정권 실세였던 이정현 의원 친인척의 부정청탁 압력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최경환 당시 정권 실세 의원 부정청탁 의혹 재판 중입니다. 그 이면에는 모두 검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알면서 인지했으면서 혐의 포착을 했으면서 신고받고 고발받았으면서도 묵혀두고 은폐하고 묵인하고 정권과 결탁한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결합은 적폐며
부정부패며 대한민국과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근본 요인입니다. 검찰 권력은 뿌리치기 힘든 집권 여당 실세의 권력은 뿌리치기 힘든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절대 반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안보 문제 때문에 치열한 공방들이 있는데요. 안보 당연히 튼튼해야 되겠죠. 네. 네, 북핵, 북미사일, 국제사회 모두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국론도 하나로 합치되어야 되겠죠. 이런 네, 엄중한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흔들어대고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적 행위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라고 규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핵 개발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 그러면 역대 모든 정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상대를 탓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함께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디 우리가 여야로 나뉘어서 이 안보 위기 하에서 정쟁을 하는 상황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차 북핵 실험 이후에 우리 국회는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북핵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안보를 수리높이 외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계셨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부디 고원은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안보 위기 앞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와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좀 안 하기를 함께 좀 생각도 하고 촉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께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는 신문에 나오는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가장 핵심에 검찰 권력이 있다는 제 주장 동의하십니까? 왜 그것이 그동안에 조사되고 밝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찰 권력에 대한 비난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새 정부, 나라다운 나라의 제1과제가 검찰 개혁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공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총리 개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 방안 그리고 일정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내 법무부 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등의 개혁과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무부가 함께 좋은 개혁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개혁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그건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직자 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개혁,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네. 이 세 가지 총리께서 확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구조 개혁 총리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네. 법무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겠고요. 또 법무부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핵심 국정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동의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제도만 개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검찰 그리고 사법에 대한 불신, 조장했던 사건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누가 왜 어떻게 검찰 권력을 남용했고 사법 불신을 조장했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원랜드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가 된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교육생 네. 지원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경력 직원 지원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 준비 중인 젊은이들을 절망시킨 사건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력 직원 채용 과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감사원 수사 의뢰가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검찰이 1년 동안 거의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자체 감사에서 분명히 적발된 청탁 행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라면서 수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2년 말에서 2013년에 네. 걸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혹시 저수지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개봉 중이고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기자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셨거나 혹시 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 한번 들여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의 골자는 농협의 210억 부당 대출입니다. 그 내용 네. 알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캐나다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을 저는 빨리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210억 농협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손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지 못해서요. 캐나다 쪽은 노스요크시의 그 교민 145명이 네. 네. 상당한 액수의 계약금을 모두 떼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역대 최고의 사기 사건이라고 언론 보도도 되었고요. 근데 캐나다 경찰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왜 농협의 210억 피해에 대해서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지, 그 신고나 고소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계좌 동결을 못하고 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하도록 제가 지휘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잘 알려진 법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이 말은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 청사에 음각 새겨진 글귀입니다. 경제, 교육, 사회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 전쟁처럼 전쟁의 참화 속에 국방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이 옳고 바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만 있다면, 내가 부당한 침해나 차별이나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 국민은 일치단결해서 다시 이렇게 사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관련된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고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한 것, 재벌과 결탁해 있습니다. 이렇게 힘과 돈을 가진 자들의 카르텔이 99% 우리 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가진 자들의 적폐 카르텔을 공부합니다. 이분들이 이런저런 명분과 이런저런 변명을 내세우면서 적폐 청산과 제도 개혁과 사법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들은 검찰 개혁을 파격하고 공유하고 내세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노라고 공약했습니다. 부디 모든 차이와 정쟁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정신, 국회에 대한 신뢰 확보, 국민에 대한 약속, 적어도 사법정의만큼은, 국가, 정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큼은 되찾는 우리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